투데이 스몰캡입니다. 오늘은 김상표 팀장 모시고 한솔테크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예. 자, 일단 한솔테크닉스 회사부터 좀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? 네. 예. 한솔테크닉스는 유가증권에 상장되어 있는 그 IT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주 업종은 그 휴대폰 부품 쪽이나 그 TV 쪽에 들어가는 파워 모듈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휴대폰 관련해서는 아예 삼성전자 베트남 이 공장에 같이 이제 위치해 있는 EMS 공장이 있는데요. EMS를 하면 이제 IT 모듈이나 디바이스를 그 조립해서 그 브랜드를 갖고 있는 고객사에 공급하는 비즈니스를 얘기하는데요. 이 비즈니스 자체가 월에 400만 대 규모로 작년 11월 달에 증설이 완료되었고요. 안정적으로 인가공비에 대해서 5% 정도의 마진을 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3천억 대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이 회사의 그 좋은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. 그리고 이 회사가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이번 주 월요일 날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2010년 이래로 IFRS의 기준으로 실적 발표한 이래서는 분기 최대 실적이고요. 그 시가총액이 2,4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분기 100억을 내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이 회사가 무슨 변화가 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. 아무래도 이번에 실적 서프라이즈의 주요 원인은 TV 파워 부문의 서프라이즈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 하나씩 하나씩 좀 네. 우리가 그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, 예. 이제 투자 포인트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증설 효과하고 그다음에 뭐 고객사 ODM 확대 이런 전개적인 이제 그 데이터가 있는데 네네. 이런 것부터 한번 설명을 하면서 직접까지 예. 넘어가 보죠. 일단 뭐 장표로 보시면 네. 그 제품별 매출 비중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두 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TV용 파워 모듈과 휴대폰 EMS인데요. 파워 모듈 쪽은 이제 사업분에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TV용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요즘에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스마트 가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? 거기도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파워 모듈이 필요한데요. 그 파워 모듈 쪽이 냉장고, 세탁기, 그리고 내년부터는 에어컨까지 확대되면서 그 주요 고객사 내에서 매출액이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. 파워 모듈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, 작년이 한 200억, 25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. 올해는 무난하게 600억대를 돌파할 그걸로 보고 있고요. TV 파워 같은 경우에도 올해 그 3천억 중반 정도는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. 이번 3분기 실적에 TV 부분의 그 매출액이 1,000억이 넘었습니다. 그래서 그 처음으로 1,000억 이상을 돌파한 상태에서 내년도에는 중심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올해 그 하이엔드 TV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8K QLED TV가 뭐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을 그 하는 게 내년인 만큼 파워 부문의 세 가지 아이템들 TV용 파워, 가전용 파워 그리고 모바일에 들어가는 2콤보나 3콤보 충전 모듈 요 세 가지가 내년도에는 거의 5천억 정도 수준까지 증가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 전에 제가 뭐 어디서 본 자료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TV가 이제 OLED TV가 네. 있고 그 다음에 이제 QLED TV가 있고 근데 OLED TV가 있겠다 뭐 이런 저기 네.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네. 여전히 그래도 삼성은 QLED를 하는 모양이죠. 맞습니다. 삼성전자 자체도 QD OLED를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. 지금 그 올해 8K 화질로 출시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LED 베이스의 그 TV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그 마케팅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강력한 파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를 내세우면서 똑같은 화질의 비싼 OLED TV보다는 삼성전자의 하이엔드 TV가 낫지 않겠느냐라는 마케팅이 좀 주요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그 슬림화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OLED 진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차피
얇은 패널 뒤에 뿔뚝 그 들어가 있는 곳이 파워 모듈이거든요. 그 전반적으로 이제 그 컨트롤 박스가 들어가 있고 그 전원 장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패널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 삼성전자의 그 하이엔드 TV도 충분히 그 얇아진 상태지만 결국에는 구동시키기 위한 그렇죠. 장치들이 결국은 이제 뒤에 더 붙어야 되니까 그렇죠. 슬림화에 저기 그 어떤 장애가 있는 맞습니다. 그래서 아예 이제 벽면에 그 슬림한 패널을 붙여놓고 그 불뚝 그 이제 튀어나와 있는 구동부를 와이어나 무선으로 연결시켜서 이제 보이지 않게 하는 제품도 나와는 있는데요. 밑에 셋탑박스 같은 걸 만들어 맞습니다. 셋탑박스를 이제 뭐 좀 별도의 그 뭐 공간을 만들어서 벽면으로 이제 배치를 한다든가 해서 이제 안 보이게 만들고 그 방 그 슬림한 패널 자체만 이제 소비자들이 볼 수 있게 하는 버전도 있겠지만 이 구동부 자체가 사라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하이엔드 TV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구간에서 그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한솔테크닉스가 상당한 홀수적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또 투자 포인트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네. 그래서 일단은 그 내년도 실적을 살펴봤을 때는요. 네네네. 먼저 이제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는 추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분기 매출 측면에서 TV용 파워 모듈과 가전 파워 모듈이 상당히 좀 눈에 띄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뭐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고요. 그리고 그 전반적인 실적 추이를 올해와 내년을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이 회사가 2010년 이래로 그 주요 고객사 그 S사인데요. S사가 진행했던 LED 모듈 측면에서라든지 그리고 그 LED 웨이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LED 잉곳 그리고 LED 웨이퍼 가공 그리고 ESS 전부 다 사실은 신규 사업으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지만 실패를 했던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작년과 그 작년까지 꾸준히 설비 자산에 대해서 그 손실 반영을 하면서 지금은 에셋 자체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한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LED와 ESS 부문의 그 적자 요인이 거의 해소가 돼가고 있는 국면이다. 그리고 신규 설비에 대해서만 연말에 추가적인 손상을 인식하게 된다면 내년도에는 영업이익 볼륨이 늘어나게 될 텐데요. 그 연간 매출액 자체가 1조 원을 돌파하는 게 내년이라고 본다면 이익률도 이번에 3분기가 4.4%를 기록했는데 원래는 적자 혹은 1, 2% 정도 내던 회사입니다.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타겟 마진을 한 4.3% 정도로 정했는데요. 그거는 이제 뚜렷한 비수기인 4분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는 충분히 5% 내외의 마진율을 1, 2, 3분기 때 기록할 수 있다는 얘기고 전반적으로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휴대폰 조립 그리고 그 TV나 가전용 그 파워 모듈 이쪽이 내년도에는 상당히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. 그리고 이제 태국 공장에서 TV 파워 모듈을 생산을 하는데요. 전반적인 월 캐파 자체가 그 지금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국면이라서 최근에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월 기준으로 한 130만 대 정도 수준의 캐파였다면 내년도에는 220만 대 수준인데 지금 소화하고 있는 물량은 170만 대에서 180만 대 정도입니다. 그 말은 그 가동률을 그 풀로 이제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고 그 부족한 부분은 외주를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증설이 완료되는 시점을 내년 3월 정도로 본다면 외주 가공비 절감 측면에서나 전반적인 그 전년 동기 대비 기저효과까지 있는 상태에서 내년 1, 2, 3분기가 상당히 전망이 밝은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한솔테크닉스 저기 그 차트를 봤더니 아주 그냥 뭐 작년 올해 네. 박박 기우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이거 역시 이제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그런 네. 거죠. 네. 전반적인 연간 단위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요. 2015년 정도 그리고 휴대폰 EMS가 결정된 2014년 정도에는 그 중간에 올해 5월 달에 납입된 500억 정도의 유상 증자가 있었지만 그 휴대폰 EMS에 대한 기대감 갖고
상당히 그 주가가 많이 이제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올해 유상증자 500억은 그 액면가인 5,000원에 실행이 된 거기 때문에 거의 주가가 5분의 1 토막, 6분의 1 토막 정도까지 났던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유상증자 발행 가액 대비해서는 뭐 주가가 꽤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시가총액 2,400억 대비해서 그 내년도에 예상 순이익을 살펴보면 PE 밸류에이션이 6배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. 물론 아이템 자체가 그 어셈블리 위주의 그 부문이기 때문에 아주 하이 멀티플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그동안 이제 축적된 그 뭐 노하우 그리고 최근 분기 흐름을 통해서 캐시플로우가 좋아지고 있는 점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 대규모 자금을 확보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이제 인수합병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내년도 M&A 효과는 반영해 놓지 않았지만 그 주요 사업 부문의 실적 증가와 그 LED ESS 같은 한계 사업의 구조조정 효과 그리고 M&A를 통한 추가적인 실적 개선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충분히 한솔테크닉스는 업사이드가 좀 상방으로 열려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네. 그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서 네네. 할까요? 일단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2,700억대의 영업이익 120억을 오랜만에 분기 100억 이상으로 발표를 했던 점은 상당히 실적 서프라이즈라고 불러도 무방하다. 그리고 비수기인 이제 4분기에 접어들어서 그 영업 손익이 좀 줄더라도 전반적인 연간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300억대, 두 번째로 300억대를 돌파하면서 연간으로도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이고 주요 사업 부문들이 내년도에 그 상당한 이제 성장 속도를 유지해 나가는 구간에서 구조조정 효과와 M&A 기대감 같은 것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중소형주 쪽에서는 실적 성장 속도가 손에 꼽을 정도로 좋은 회사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